각종 비리 혐의로 경인여대 전현직 총장에 대한 교육부 중징계가 내려진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교육부 대학 평가에서 구조조정 대학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전국의 4년제와 전문대학 293개 교를 대상으로 교육 여건과 대학 운영 건전성, 교육 성과 등을 평가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64%인 207개 교는 자율개선대학, 66교는 역량강화대학, 20교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구조조정이 권고되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 제한대학엔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경인여대가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인여대는 2021년까지 정원의 7%를 감축해야 합니다. 한편 올 초 교비 부정 집행 등과 관련한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감사 처분 확정 사항도 지난 23일 대학 측에 통보됐습니다. 유화선 현 총장은 파면에서 완화된 중징계로 김길자 전 총장과 백창기 전 이사장에 대해선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학교는 김 전 총장의 퇴직금, 명예 총장 당시 받은 자문료, 학교 발전기금 등 13억 원을 환수해야 합니다. 학교 측은 교육부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앞으로 3년간 준비를 잘해서 다시 자율개선대학으로 진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고내기 의뢰로 지난달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학교를 압수수색한 바 있어 수사 결과도 주목됩니다. 내부에선 교육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며 류 총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의 사과와 사퇴가 마땅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길자 전 총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재단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도 촉구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진짜 무릎 꿇고 사죄를 해도 될똥말똥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기들 잘했다, 목숨 살기 위한 그런 것들만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한심스럽죠, 저는. 이제까지 문제를 만들어 왔던 사람들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그런 용단을 보여야 될 때 아닙니까? 재단 측의 각종 비리에다 교육부의 구조조정까지 압박받는 경인여대. 총체적인 악재를 딛고 정상화될지 주목됩니다.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